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인류 진화에 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커리라는 이름의 교수님이 과학 사이트 사이언스 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류의 진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류가 단지 수정된 어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배를 사용하는 고기의 배 지느러미의 근육 메커니즘은 인류 진화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로 땅 위를 걷는 인류가 뱀장어를 닮은 배를 사용하는 고기, 배의, 이 배의에게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학계에서나 일반에게서도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모두의 관심 대상일 것입니다. 과연 인류가 뱀장어를 닮은 배를 가진 고기에서 진화해서 완전한 고등 동물이 되었다는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 땅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인쇄수가 가장 많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신자들은 창조론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만 가설이며 추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 선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또 전보로 다니고 구슬하러 다닙니다. 점과 구슬 보는 것은 이런 보이는 귀신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은 왜 믿느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에다가 신당까지 두고 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까지 아예 집안에다가 붙이고 벽뿐만 아니라 농 속에 베개 속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전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직접 집안에 보면 위쪽에 신주단지 있죠? 그거 들고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부수고 불로 태우면서 없애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요 지갑에다가 넣어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적은 주술적인 것이잖아요. 이 부적을 붙여두게 되게 되면은 그 신앙의 대상이 지켜준다고 믿는 거죠. 안 지켜주면은 그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 뭐 이거나 그렇죠.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붙여두면은 뭔가가 도와준다는 믿음 때문에 붙여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뭔가가 뭐냐? 그 뭔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신들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거나 말거나 왈가불가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사는 그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며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돌아가 보면은 과연 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오늘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때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언제부터 존재해 왔었는가? 1절에 봅니다. 1절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언제에 계셨다고요? 태초에 계셨다. 예. 태초부터 있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 나오죠.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 다르다.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이 세계, 이 천지가 창조되던 그 시작점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천지가 시작되는 시작점.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히 시작되던 그때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말씀의 선재성,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이미 존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셨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못 믿겠어요. 라는 사람들도 또이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못 믿을까요? 왜 그분들은 못 믿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믿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들이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고도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주에 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죠.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갑니다. 비록 자기 이름 지을 때 못 봤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 이름이 이건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이 늘 불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지을 때에 목격하지 못했지만, 공기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공기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죠. 화성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주에 화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 말씀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이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의 말도 믿고 부모님 말씀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던 어떤 신자가 마음이 좀 울적해가지고 하루는 점보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제 점을 보는 거죠. 막 방울을 흔들면서 쪼르르 흔들다가 딱 멈추고 하는 말이, 아니 교회 가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꾸짖더랍니다. 점괘를 이래 쭉 하다가 딱 멈춰도만은, 아니 교회 가야 할 사람 왜 여기 왔냐고 말이죠. 여러분, 또 무당 구달 때에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으면은 굿이 안 된다라는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귀신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을 귀신들도 알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가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귀신도 저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라. 귀신들도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와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 교회에 왔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했더니 이 귀신이 안에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몇십 년을 이곳을 지키며 안 떠났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귀신들이 막 나가는데 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간다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허리 아픈 것 네가 했냐? 라고 물으니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이번에 아들이 술에 찌든 것, 찌들게 한 것도 네가 했냐? 물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귀신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에는 벌벌 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시작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14절을 보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내용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살 수가 없죠. 허기지면 결국 나중에 죽지 않았습니까? 영양 보충이 안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삶이란 외롭고 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외로울 때도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그 길을 잘 몰라요. 서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이래 하니까 좀 방향이 찻길로 가는 길이고 저는 골목길로 가야 되니까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아무리 험한 인생 길이라 해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땅을 저와 여러분이 밟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형은 데오마이라는 말인데 언제나 실제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영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말씀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죠. 이번에 제 친구도 61살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떠나니까 마음 한켠에 허전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문턱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길을 뿌리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면서 내세의 천국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며 영원적으로 계셨으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끼리 모여서는 우리 얼굴 보는 거 반갑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반갑습니다 할 때 보통 사람 반갑습니다. 아주 차디차게 하면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게 우리 손으로도 반갑습니다. 같이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며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렵고 힘들 때 이 약속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내 보냅시다. 우리를 묶고 거꾸로 트리고자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고 믿음의 가문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시고 보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더 정결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어려운 이때에 함께 견디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